오늘의 전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18급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적 2승 0패입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아주 무적의 소지요. 차를 노려주고. 아니 왜 이랬냐 나. 아 굉장히 안 좋은 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를 했었던 것 같아. 아 이쪽도 되게 안 좋네. 차가다 가자. 아이 펜가이 고맙습니다. 차가 나중에 결국에 빠지긴 해야 되거든요. 상이 빠져야지 이제 길이 만들어지니까. 차를 교환하자.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바꾸냐? 이걸 피하면은 두 개가 들어오면 굉장히 빡셀 것 같으니까. 이건 먹자고. 길 만들어주고. 미리 피한다고? 아, 그래? 일단 차를 한번 노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차를 피하거나 저를 옆으로 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여기서 막아내야, 막아 올라가면 길이 바뀔 수 있어요. 상을 올리면은 일단 포를 중간으로 들여오고. 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포를 좀 들여오고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아 2사냐 2사냐인데 2사가 나와 보이죠? 우측에 포가 있으니까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이게 올라온다고 딱히 위협되는 셈 없으니까 장군 치는 게 의미가 없죠. 즉포가 들어오니까. 먼치님.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좀 내려야 되나 이거를.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고맙습니다. 내려놔야겠다. 뭐 해야 되냐? 할 게 없을 땐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쫄이나 압박해볼까? 어차피 뭐. 할 게 없네. 할 게 없을 때가 참 난해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장건을 치면은 먼치님. 아 근데 누가 쏘시는 겁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장군 쳐봤자 어차피 4올림 끝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없지 않나? 결국에 이건데? 이거 아니야. 이걸 하는 의미가 뭔데? 의미가 없는 수를 한 것 같은데? 씨, 수만 다 갖다 버린 것 같아. 아, 이걸로 이거 먹으라고? 아, 저 알고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얘기해가지고 깜빡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이걸 얘기한 거야? 아, 나 이거 생각했는데. 아하. 다시 돌아와. 돌아가자. 아, 잘 켰네. 가운데다 놓는다고? 왜 여기다 두는 거지? 굳이? 여기에 일을 하다고? 아, 자기도 포를 좀 움직이겠다, 이볼까? 다이 돌아가야겠다. 아, 저희 포 안 먹었습니까? 아, 또 안 먹었네. 아, 자꾸 뭐 얘기하니까 못 뻗을 거 아닙니까? 상어로 포를 먹었어야 되는데. 아, 자꾸. 차 먹을 수 있습니다. 찬스 왔어. 얘가 이걸 살릴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걸 먹는 거지. 그림 나왔다. 아, 아니네. 아, 이걸 먹으면 굉장히 그림이 안 좋아 보인다. 쪼를 피할 거 아니야, 뭐지? 내가 포가 넘어가야겠지. 그럼 장군이고. 그럼 얘 살을 올리겠지. 그럼 일단은 난 쪼를 먹어. 그렇지! 마가 피할 수 있는 게 여기지. 왔어, 왔어. 승리의 길까지 거의 다 왔어. 아, 말을 못 먹는구나. 이걸로 먹으면 안 되나? 뭐 초를 먹을까? 뭔가 이게 더 좋아 보이던데? 왜냐? 일로 빠지면은 말을 압박할 수 있는 나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제가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은 상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니까 얘는 수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말을 피하게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먼치님. 아, 누가 서는 건지가 근데. 아, 사벌레님 오셨군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벌레님. 오래간만이군요. 아, 누가 서신지 궁금했습니다. 마의 길을 막는 거지. 그렇지. 아, 오른쪽 줄을 막는다고 왼쪽 줄을 한다고? 왼쪽 줄이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오른쪽 줄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수? 차가 움직이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럼 제가 여기서 차를 녹여. 그럼 포로 살을 먹는 거지. 이거 아닌데? 아, 이 시나리오 깨졌네. 방금 시나리오 괜찮았는데. 이번에 중앙을 압박해가지고 포를 노리는 척 하면서 차를 노리는 비밀 압박이지. 안 속네. 아, 좀 완벽한 수였는데. 이걸 안 속는단 말인가요? 다시 돌아가봐. 일로 가면 어떡하냐. 창 죽었잖아. 자꾸 말 걸어서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 완벽했는데. 내가 위험한 수는 있나? 없지. 그냥 나는 공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쏠이 먹히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피하면 되니까. 그냥 이거 먹고 돼지면 안 되나? 다 먹을 수 있는데? 뭐야? 살을 올린 데도구나. 차를 묶어두고 내 마가 나갈 자리를 만들어 보자. 마가 나오면 좀 까다로울라나? 쪼를 붙일까?
너무 뻔한 순가요? 아, 그렇지. 아, 얘는 왜 내렸냐? 마 있으면서. 얘는 왜 했을까나? 아, 그냥 마가 있어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 질레야 질 수가 없는 판 아닌가? 승률 몇인데? 아! 아, 5승 0패네. 내가 첫패를 만들어주게 생겼구만. 너무 잘하는구만. 아, 뭐야, 아직도 안 나갔어? 막아 나가줘야겠군. 딱히 위험한 수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차를 바꾸죠. 그냥 바꾸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점수로? 아, 아이, 장기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 허허, 거참. 아, 끝났죠. 외통인 것 같은데? 아, 니네 포가 있구나. 해야겠지. 아, 이렇게 하긴 좀 뭔가. 나 포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아, 포 먹을 걸. 못 먹었나? 아, 다시 돌아와봐서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 포를 먹는 게 좋을라나? 그럼 다시 여기나 일로 빠지지 않을까? 아, 못 빠지네. 장군이라서. 일단 쫄 올라오고자. 급하게 뭐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굳이 바꿔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쫄이 올라오면은 될 것 같은데. 포를 놀이 빼가지고. 아, 상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 마가 움직인다고?
거예요? 여기나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은 왕이 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그럼 여기서 포장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아, 여기서 얘를 빼버린다고? 그럼 또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얘는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아! 아, 저 이거 왜 안 먹었습니까? 아, 여러분이 자꾸 말 걸어서 또 못 먹었지 않습니까? 아, 또 못 먹었네. 아, 자꾸 누가 나한테 말 시키는 겁니까? 얘도 나랑 똑같나봐. 여기만 보나봐요. 여기만 보나봐. 여긴 안 보고. 아, 이겼다. 아, 1승을 했군요. 제가, 뭐죠? 등급이? 아, 등급 하나만 올려볼까요? 어차피 뭐 제가 질 리가 없으니까는. 아, 얘는 뭐하냐? 아, 예. 먹었네요. 차 먹었고 차 먹었고 아, 아 내정 들어왔고 아, 요걸 올린다. 좋은 수였어, 좋은 수였어. 아니,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포 하나 더 있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일단, 말을 올려보자. 아, 말을 괜히 올렸나? 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볼까 그랬나? 아주 상이냐 마냐인데 마가 올라가는 게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지? 여기에 들어가면은 사이드가 걸리니까, 그지? 마 걸렸지, 포 걸렸지, 쫄 걸렸으니까. 아, 이제 우측 쫄이냐 좌측 쫄이냐인데, 좌측 쫄을 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 여기 할 게 많아. 이거 걸리죠 또, 그지? 그럼 나중에 여기 들어갔을 때 장이 나오니까 요 그림이 더 좋아 보이겠다, 그지? 이거는 미리 쪼를 빼줘. 이걸 왜 빼냐, 얘가 일로 들어오면은 뭘 좀 지켜줘야 되니까. 아이, 너무 잘하네. 질래야 질 생각이 없네. 아주 당황스럽네. 상대수를 미리 예측하는 거지.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할 게 없네. 이렇게 맞두는 거죠. 방금 제가 했던 수를 미리 막아두는 거죠. 아주 개고수십니다. 아이,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니면 차를 올라가는 수도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위험한 수였어. 이거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 왜 그러죠? 아, 이거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얘는 갇혀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먹을 필요가 없어. 천천히 먹어도 돼. 천천히 먹어도 돼. 갇혀있는 거를 굳이 먹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아, 포를 노리는 수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 좌측이 아예 뚫려버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가 아직 있긴 한데. 아, 포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아, 그러네, 그러네. 야. 약간 좌측이 위험해. 마가 있는데 안 뚫리지만은 뭔가 느낌 아시지요?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좌측이 다 뚫릴 것 같은 기분. 좌측이 끊길 것 같은 기분. 아, 상대방이 상을 안 먹는 수를 보고 나서 도망갔군요. 아, 이 잘해도 문제야. 아, 참. 잘해도 문제군요, 잘해도 문제. 당연히 먹고 자기 마가 들어가서 포를 노렸어야 되는 시나리오를. 아, 제가 잘해서.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잘해도 문제군요, 잘해도 문제요. 카카오장에 들어오십시오. 저랑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 17급이거든요, 이제. 아, 또 이겼군요. 아, 이 질 때까지 하면은 너무 오래 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아, 이거 자꾸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거 하루에 몇 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한이 있나 보네. 아, 만났지요. 이 사람 승률 한번 봐. 아, 7승 9패 이겼어, 이겼어. 부담 없이 하면 더 이겨, 벌써 이겨있어. 이겼어, 이겼어. 상을 올려놔야지. 차가 약간 위험해 보이니까. 아, 쪼를 미리 압박을 하네. 아, 저거는 또 어디 있을까. 아, 저의 차의 길을 막겠다는 거군요. 허허. 아, 일단은 저도 그럼 수비를 좀 해봅시다. 상이 올라오겠다는 건데. 이건 예정된 순이었지. 아, 2포가 넘어오는 것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아, 지금 포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갇혀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빼봅시다. 자, 길을 만들어서 뭔가 그림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빼겠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네. 살을 올려? 아, 약간 좀 독특한 속이긴 하네. 저도 여기서 살을 올려가지고요 포를 좀 자유롭게 해줘야 돼. 포가 좀 움직여야지 무슨 수라도 좀 생길 것 같은데. 포가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무슨 이거 수가 생길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차를 일로 보낼까요? 그 다음에 쫄러 먹잖아요. 그럼 여기 길을 뚫어서 차길을 만들면 괜찮아요. 그럼 쫄이 앞으로 오면 안 오네. 이렇게 차길을 만들어 보는 거지. 쫄이 오면은 옆으로 빠지면 되니까. 그럼 제가 이게 빠진단 말이죠. 상을 노리러 간다. 제가 상을 노리러 가면은 상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은 못 노리고 결국에 좀 약간 갇히는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펄을 일로 넘깁시다. 이수는 이제 상으로 이걸 먹겠다. 우리가 쪼를 앞으로 안 하네요. 일단은 두 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마가 움직인다고 치면 위험한가? 아, 먹읍시다. 그렇지. 1대 2 교환. 원포가 빠져야겠죠. 다시 상을 먹고 말을 노렸다.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은데. 상마를 먹는다 아니면 수비를 한다. 아이 돌아가는 거지. 아니면 상으로 쪼를 먹자. 이게 좋아 보이는구나. 일단 두 개를 먹자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요런 수가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요. 상으로 쫄 먹는 거 알고 있었지. 먹으면 차 열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요거는 요쪽으로 올 것 같네요, 그죠? 이 라인은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당겨 봅시다. 그럼 이걸 왜 당기냐? 그럼 마루 지키면 되니까. 그럼 포가 잡 걸리죠. 포로 한 칸 빼면 되니까. 아, 아주 멋있는 수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로보트야? 아, 아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는구만. 컴퓨터랑 하는 것 같구만. 그럼 또 이제, 아, 이것도 한번 노려볼까 하면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럴 때 1타 2피로 두 개를 노리는 거죠. 야, 아주 완벽하네. 아주 컴퓨터랑 하는 것 같구만. 아, 아, 고민하는 척 하네. 어차피 이거. 요술을 하시겠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 별론가? 이게 해봤자 의미가 있나, 얘가? 잠깐만. 뭐지? 아, 그냥 먹고 먼저. 먼저 갑시다. 먼저 가자. 일단은 뭐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림은 만들어졌는데 이 쫄이 왜 였는지도 모르겠네. 굳이 앞으로 전진해서 뭐 할 게 있었나. 그럼 저의 예상대로 이걸 먹어주고 그러면은 뭐가 걸립니까? 또 마가 걸려있지. 그럼 마가 빠져야 돼. 그럼 여기 아니면은 여긴데 뒤로 빠지거나. 그럼 여기서 굳이 저걸로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차로 장을 못 치죠. 말을 노리는 수도 의미 없는 수 같아요, 어제. 그럼 마가 갈 수 있는 수를 미리 막아볼까요? 마가 갈 수 있는 수가 이거 하나뿐이잖아. 그러면은 다음 수에 이걸 먹거나 하는 수밖에 없거든. 뭐냐? 아, 기권이네요. 이제 나갈 것 같구만. 어허, 실력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이네요. 뭐 했습니까, 지금? 내 말을 먹었어? 내 말을 먹었다. 약간 위험해. 약간. 뭐가 위험하냐면은 얘가 이걸 먹고 들어올 수 있거든. 이걸로 이걸. 그럼 약간 위험할 수 있어. 추울게 하나 쓰고 생각해보자. 약간 위험해. 시간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안 좋아요.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먼저.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 플레이를 했을 때 상을 땡기는 수가 있죠. 이걸 먹으면 일단 제가 먼저 장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말을 올리면은 포가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거는 여기서 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포가 들어와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니까 급한 습관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지. 안 먹고 그냥 포를 뺀다고? 이거는 이제 마하고 쪼라고 들어가면 얘가 할 게 없어요. 어차피 가운데밖에 못 가가지고 이거는 뭐 쇼를 앞으로 한 칸만 당기면은 끝나겠네. 이거는 그냥 왕을 피하면은 얘가 포를 움직일 데가 없어가지고 왕만 일단 빨리 피하면 될 것 같아. 할 게 없어. 맞아. 이러면 이제 할 게 없지. 그냥 안 움직이면 되니까. 저걸 들어갑시다. 할 게 없어. 할 게. 할 게 없어. 아니요, 지금 마 움직이면 안 돼요. 마가 막고 있는 수가 이거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가 움직이면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말을 올리는 건. 아, 이건 아니고. 이건 왜 안 하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게 없는. 이거는 왜 움직이냐면은 길을 좀 만들려고. 어차피 저는 몇 수를 하든 그냥 천천히 하면 이기는 거고 얘는 없어요. 아, 얘는 기권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니 7승 9패면 과감히 현재 급수에서 49승 50. 아, 나는 승률이 100%인 사람인데 왜 나랑 기권을 안 하는 것일까. 아, 이거 두 개 걸렸죠? 두에 걸렸으니까 살을 피해야지. 그럼 쪼를 먹고 쪼를 이제 등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과 피해야죠. 왜 사과 피해야 되냐? 포가 걸리니까. 사과 중앙으로 들어가야 돼. 아, 살을 돌진한다고? 잘 모르겠다. 먹죠? 이거 먹으면 또 장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한다고? 장관이거든요. 맞아. 여기서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잠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아. 어차피 쫄이나 차나 둘 다 못 움직이거든요. 앞뒤로 밖에. 우리 쫄이 갑시다. 그렇죠. 통과하였습니다. 밖에 할 게 없습니다. 결국에 이 쫄이 중앙 들어가면은 결국에 끝나는 거지. 얘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차를 앞뒤로 밖에 안 돼. 이 두 개밖에 안 돼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차 앞뒤로밖에 할게 없으니까. 아, 아, 이거 왜 먹는 거야? 에헤이. 아니, 좀 진작에 좀 나가지. 왜 이렇게 버티는 거냐? 아, 이거 1피 할 때까지 하면은. 아, 아, 이거를. 왜 풀아웃을 킨다고? 아, 아, 장기를 꺼버렸잖아. 아, 다시 돌아왔어. 아, 이거 질 때까지 하면은 오늘 방송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막게임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아. 아니, 쪼를 열까? 굳이 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두 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먼저 피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붙이든지. 아니면 이걸 떨고든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 예상? 내 예상이면? 내가 이거 하면은 얘, 이거 하면 얘가 갖다 박을 것 같은데? 이거 할 것 같은데? 할 거 없으니까 이거 그냥 갖다 박을 것 같은데? 아, 안 하네. 여기서 얘가 올라가면은 여기 길이 막히죠. 차 길은 막아졌고. 여기서 이걸 하면은 여기 이게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아, 그렇지. 이건 예상한 수였으니까. 그러면 장을 치겠다는 건가? 한 번 더 올라오겠구나. 여기서는 얘를 여기서 가운데 포가 굳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장군을 치면은 상을 올리면 되고, 그때 마가 빠지면 되니까. 어차피 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장군했을 때 뒤로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좀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얘가 여기가 걸려있다는 점.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는 차가 올라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가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넷. 아,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2포가 나와서 의미 있는 게 없으니까 저한테는. 아, 2포가 왜 나왔냐면은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그냥 막아 나가도 되고, 그죠? 어차피 포가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그죠? 결국에 상황은 똑같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제가 포 말을 먹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쪼르를 압박하면은 포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 포가 아예 안 넘어가네. 여기 막아 꽁 잡았다고? 나가자. 안 되겠다. 아이, 재미가 없어서. 아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너무 많이 나. 여기서 쪼를 치웁니다. 그럼 얘 뭐 해야 돼요? 상이 빠지든가 왕이 빠지든가 해야죠. 그럼 무슨 일이야? 포가 또 공짜 거든. 상이 빠져야 돼. 그치? 열로 빠지든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교환을 하면요?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굳이 교환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천천히 갑시다. 어차피 굳이 교환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지금 하든 안 하든 나중엔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얘가 왕을 피하게 되면은 내 포를 못 먹어요. 그죠? 보십시오. 나 이건 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어. 사과 또 들어오죠, 공짜로. 장군 치고. 한 번 더 가지. 아, 오케이. 아, 오늘 승률 100%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 생각을 안 하니까. 다음에 해야겠네요. 아, 재밌는 장기였습니다.